톰포드의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는 와이프 분이 알고 계시죠? 당연히 알죠. 네. 톰포드에 나 혼자가 살 수가 없어. 아. 그리고 나 혼자 가면 별로 안 좋아해. 저기 한 2주 전인가? 샌디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더라고. 모자 달리고 뒤에 이 라인 좀 보이게 하려면 밑에만 잠그고 이게 양면이에요, 양면. 이야. 생각보다 예뻐요. 괜찮은데? 어, 나 이거에 한 표. 아, 이게 단점인데 주머니에 사선으로 있어요. 깊이가 얕아가지고. 예를 들어 핸드폰 놓았다. 앉거나 이럴 때 이게 다 흘러 막. 아, 원래 이게 이거 보러 왔구나. 이 가방.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데? 아, 지혜중. 나는 그걸 못 봤어요. 장경이나 누군지도 몰라. 그러니까 와이프가 봐서 한번 있나? 보러 간 거예요. 패브릭이라 그러나? 저 사실 가방은 이런 재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가죽이 좋아. 그래서 이 모델에 가죽도 있었어. 근데 더 이쁘다고. 줄이 너무 심심해. 노란색, 빨간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. 어. 이런 느낌이지 뭐. 가방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코트랑 되게 잘 어울려. 이런 게 약간 포인트니까. 내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 혹시 팬티 언제 나오나요? 막 이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뭘 챙겨주는 거야. 난 사실 뜯어보질 않았어요 지금. 이 로고가 보통 로고가 아닌 것 같아. 빵이 나오는 것 같은데? 신경 써서 주시더라고. 이탈리안 크리스마스 케이크예요. 에스프레소 와인 같이 먹어야 되나? 내가 유럽 갔을 때 뜨거운 커피 줄 거 아니야 일단. 혹시 얼음이랑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커피 잔 이만하잖아. 그 잔에 얼음 3개 넣었더라고. 뭐 어플리? 디올에서 목도리 하나 샀는데 여자 디올을 갔어요. 집사람 VIP인지 퍼말았네. 신고양 말씀하시네. 네. 목도리 하나 살래 그러더라고. 패턴이 원래 디올 패턴, 디올, 디올. 네. 그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. 여기 코트 그냥 입어도 되고 매너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도 되게 예쁘네.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느낌도 좋은데 와이프 따라갔다가 하나 얻은 특템. 그때는 사모님은 뭐뭐 사신 거예요? 하도 지겨워가지고 담배 피러 나갔지 밖으로. 다 사면 연락해 이렇게. 아니요, 말하고 나오나 안 하고 나오나. 아, 디올에서도 가방 샀구나. 아니, 그러니까 촬영을 빨리빨리 해야지. 남자들 가방들이 요즘 조그맣고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남자 매장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가방 엄청 사요. 이거 샀구나. 같은 사람들은 이런 패턴 있죠. 왜 이거 말고 여기 무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패턴 있죠. 그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이거 샀어.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. 이거는 끈이 이쁘네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뻐요.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 해도 되고. 무선 이어폰 드비알렌이 에어팟 3, 2도 있어요. 한 세 개를 넣고 다녀. 지갑, 담배, 차키. 돈가방 해외여행 갈 때. 이런 거 이러고 다니잖아. 이런 거. 이러고 카메라 들고 막. 아, 근데 이러고 다녀야 돼. 유럽 같은 데 이러고 다니면 다 가져가요. 남성 전용 브랜드면 아니겠지만, 디올이나 펜디, 셀렌 이런 거는 남녀 구분이 없다니까. 민감해는 맹수맨. 너무 디올 안 갖고 좋잖아. 어떠세요? 이런 느낌 입으니까? 캐주얼하고 좋아요.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품도 그냥 넉넉하고 이렇게 루즈하니까 좀 배 나온 사람도 이거 커버 되겠네. 저는 이제 막 중년이잖아요. 어디 나갈 때 이런 거라도 좀 입고 나가야겠어. 아, 아침에 후배랑 밥 먹으러 새벽식 갔는데 머리 뜨고 면도 안 하고 쓰레빠 신고 거의 잠옷 입고 갔거든요. 알아보시는 분이 와가지고 밥을 먹다 나왔어요. 아니 이거는 다 사고서 쓱 돌아봤는데 뭐 있는 거야. 하나 남았대. 이제 앞에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뒤에는 이런 재질이야. 뒤에는 바람이 흠흠 들어오겠지. 아저씨들 입을 때 조심해야 돼. 배가 훅 나온다고. 앞에는 한 영하 2도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는 한 영상 5도를 요하는 옷이네요. 소비라는 게 한번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게 전혀 관심 없던 것까지 넓어져 버리니까 딱 끊어주고. 아니 근데 옷은 진짜 좀 그럴 필요가 있어. 옷이 지금 잔뜩 걸려 있어가지고요. 부지점장님이 손편이 주셨네? 나 이런 건 안 가지 또. 부담스러운데? 네? 어쨌든 빵이랑 고맙습니다 진짜.